안녕하세요. 선의 오수선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은행목 가지치기 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행목이 밖에 있다가 이제 겨울철에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잎이 우수수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놓으면 대공도 굵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내년 봄에 새순이 예쁘게 나온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만년손이 떨어져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네요. 제가 은행목을 좋아해서 지금 4개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려고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행목은 분재철은 키울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낮에도 가게에서도 가위 가지고 노는데 집에 와서도 이렇게 가위 가지고 놉니다. 이렇게 가지치기 다 해놓은 것이 1년 자라면 또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많이 닫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지치기 해주면 또 대공이 굵어지고 얘는 이렇게 가지치기 해서 꽂아놓기만 해도 뿌리를 너무 잘 내려서 얘 생명력이 진짜 강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모양을 좀 특이하게 이제 옆으로 잡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제가 하나 꽂아놨는데 저렇게 튼튼하게 또 자리를 잡아서 꽂아놓기만 하면 얘 뿌리가 잘 내려요, 얘는. 이제 저런 식으로 제가 이제 모양을 한번 잡아 보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아까워서 정말 가위로 자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과감하게 자릅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제일 왕초예요. 여기서 다 자르고 심어서 심어서 지금 4분의 4개가 됐어요. 근데 얘도 대공만 딱 나눴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1년 새. 근데 가지치기 하는 것도 참 재밌네요. 대공도 이렇게 제일 굵어요, 얘가 지금. 얘 10년이 지금 넘었어요, 키운 지가. 근데 화초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정이 든답니다, 이렇게. 엄청 이렇게 애정이 가고, 이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또 집에 와서 이렇게 관리해주게 돼요.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서 키우면 또 예쁘게 자라는 모습 보면 너무 예뻐요, 화초들이. 저는 아마 화초를 키워도, 화초 이렇게 키워서 꽃집에도 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적성에 딱 맞아요, 이 화초 키우는 것도. 일요일 날 되면 이렇게 분갈이하고 화초 이렇게 관리하고 이게 정말 재밌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딱 해놓으니까 깔끔하죠. 근데 이제 내년 봄에 여기서 조금 더 잘라도 돼요. 처음에는 아까워서 자르지는 못해서 잎이 우수수 다 떨어지고 나오니까 가지만 항상하게 남아 있어서 볼품이 없었는데 차라리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를 싹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면 더 예뻐요. 보기도 좋고. 가지치기 한게 수북히 쌓였습니다. 이렇게. 작품이 되어 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은행목 네 개를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제 화분에 있는 지저분한 거를 다 이렇게 골라내고 깔끔하게 놔두면 화분도 이제 깔끔하고 정리가 돼서 예뻐요. 이렇게 깔끔하네. 제가 이제 멋진 분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은행목으로다 모양을 막잘 잡아서. 다 여기 파는 데 가면 좀 굉장히 잘 키운 거 보면 탐나더라고요. 이 은행목이. 그렇게 키우려면 한 20년 정도 키워야지 이제 고목처럼 변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10년 넘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한 20년 키워야지 이제 좀 그래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은행목을 이제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은행목은 분재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호접란은 제가 꽃집에서 버리는 거 이렇게 주워 왔어요. 그래서 꽃도 한번 폈고. 그리고 얘는 거기 황금 염자예요. 미니 염자인데 단풍이 굉장히 예쁘게 물듭니다, 얘는. 얘도 2,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몇년 키웠더니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얘는 이제 염자예요. 염자도 이 꽃이 단풍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답니다. 이거는 바이솔인데 바이솔 조그만 걸두 개를 갖다 놨더니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이거는 저기 수퍼 꽃길이에요. 수퍼 꽃길이는 꽃이 굉장히 커서 제가 15,000원 주고 사왔는데 이거 지금 키가 굉장히 많이 커요. 근데 꽃이 한번 피고 나더니 다시 평범한 꽃으로 됐어요. 그게 좀 신기해요. 사올 때는 꽃송이가 진짜 컸었는데. 수퍼 꽃길이니 요즘에는 꽃이 그냥 평범한 꽃이 돼버렸어요. 군자란도 이렇게 풍성하답니다. 우리 집에. 그래서 꽃이 피고 이렇게 이제 씨가 맺었는데 이게 언제쯤 빨개지나 내가 이렇게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익으면 빨갛게 되던데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파랗게 있답니다. 씨앗이. 이게 머루나무도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들었어요. 뒤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